지분이라고 하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 염증,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몇 번 얘기했죠. 우리는 부동산의 경우는 공유일 때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다가 지분의 비율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요, 지분은 균등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동산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의 의미가 있다? 동산에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나오죠? 갑을 병 이렇게 나오죠. 갑이 얼마인지 기록을 안 해놔. 사실 그러면 되는데 안 되는데 시험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갑을 병이다. 그럼 각자가 얼마씩이다? 모르니까 3분의 1씩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실제 지분하고요, 실제 지분하고 등기부상 지분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로 간다? 등기부상 지분으로 가고요. 공유자들끼리는 뭐로 간다? 실제 지분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죠?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이요. 그럼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제3자고 하는 거예요? 공유자들끼리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지라도 무슨 지분으로 간다? 등기부상 지분이 아니고 무슨 지분? 실제 지분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263조.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이죠. 잘 봐봐. 공유물이 아니고 공유 지분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보면 합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공유가 있잖아요. 합유 지분이 있고, 합유물이 있고, 합유물. 공유 지분이 있고, 공유물이 있잖아요. 합유 지분 처분하고요. 합유물 처분하고요. 공유 지분 처분하고요. 공유물 처분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한때가 어떻게 하냐? 여기 합유는 지분이든 합유물이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공유물이죠.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유지분은요, 공유지분 처분할 때는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알겠죠? 각자가.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공유자는 봐봐.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자는 그랬죠. 각자는 이 말이죠. 지분을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지분을 처분한다는 말이 뭐죠?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지분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담보 제공이나 지분을 포기하는 거. 우리가 공유 지분을 포기했죠. 이 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한다? 타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 지분을 팔거나 지분을 포기하거나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공유물 전부로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이게 바로 뭐가 달라요?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어떻게 돼요? 지분의 비율이에요? 용도에 쫓아요?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유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264조는 공유물이죠. 우리 봐봐. 지분인지 계속 얘기하죠. 지분, 공유, 지분 처분은 어떻게 한다? 각자 공유물, 공유물 처분은 뭐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이나 변경을 못한다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이나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분은, 지분의 처분은 각자가 하죠.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유물, 그럼 공유 지분하고 공유물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물 처분은 판례가 뭐라고 했죠?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 건물을 신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무슨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럼 또 한 가지는요.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물을 담보로 제공한다. 공유물을 담보로 제공해. 공유물. 공유 지분이 아니고 공유 지분에 대해서 우리가요. 담보로 제공한다. 그러면은 각자 갈 수 있죠. 공유물을 만약에 매매한다, 처분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265조. 공유물의 관리나 보존이죠. 공유물의 관리죠. 관리는 당연히 필요 없어. 그건 보통 다 임대를 얘기해, 임대. 공유물은 어떻게 한다? 여기 봐봐.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인데요. 항상 이거를 공유자의 과반수 이렇게 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뭐의 과반수다? 지분의 과반수라고 해야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고. 그런데 시험은 항상 뭐라고 나온다? 공유자의 과반수. 그럼 큰일 나.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지분. 알겠죠? 지분의 과반수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한번 볼까요?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했어. 공유자가 임대했죠? 그럼 보증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보증금 반환할 때 그러면 갑을병이 3억 원의 보증금을 받았단 말이죠. 반환할 때 각자가 1억씩 반환해야 돼요. 모아서 3억을 반환해야 돼요. 모아서 3억이죠. 그래서 불가분이다. 이렇게 불가분이다. 알겠죠? 가분이다. 그러면 안 돼. 분할 채권 그러면 안 돼. 불가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또 있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나대지에. 나대지에 건축하죠. 나대지에 건축을 팔려고 뭐라고 했죠?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죠. 무슨 동의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은요. 공유자가 아니라 공유물.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과 관리에 관해서 합의를 해서 공유자끼리 그러면 특정 승계에서 당연히 승계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갑을 병이 있는데요. 갑을 병이 합의에 의해서 이 병이 이 부분을 병이요. 병이 3년 동안 사용하기로 했어. 3년 동안 여기서 농사짓기로 해서 갑을 병이 합의로. 그 상태에서 을이요. 이것을요. A한테 지분을 넘겼어. 그러면 3년 동안에 이 부분은 을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병으로부터 B가 넘겨받았어. 근데 B도 몇 년 동안은? 3년 동안은 농사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합의로 했으니까, 관리니까. 농사 짓기로 했으니까, 특약은 당연히 승계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보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죠?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그것은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승계해서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고, 그것은 승계인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보존행위는 각자, 여기 봐봐. 잘 보면 보존행위는 뭐냐? 봐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보존이다. 공유물. 그래서 그러면요, 봐봐요. 지분의,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보존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보존은 물, 공유물.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그래요. 물건. 여기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보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보존이 아니다. 알겠죠?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건 물건, 물. 그래서 보존이라는 것은 공유, 물.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청구하거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지분권. 이것은 보존이 아니다. 아시겠죠? 보존은 뭐의 보존이다? 공유물. 물에 관한 것이 지분적 보존이다. 이렇게. 그런데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 1인이 전원의 이름으로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지분은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만 등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부담이죠.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뭐죠? 지분의 비율로. 그런데 몇 년 이상? 1년 이상이란 말이 중요해.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을 내가 매수해버릴 수 있어. 그걸 뭐라 한다? 지분 매수 청구권. 지분 매수 청구권을 말한다? 형성권이죠. 왜?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매수라는 말이죠. 매수. 그것을 지분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몇 년 이상? 1년 이상. 1년. 1년. 알겠죠? 자, 지분 포기. 이러면 아까 했었는데, 그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면 어떡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죠? 그러면 그 지분은 누구한테요? 다른 공유자에게 뭐의 비율로?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이 말이죠. 지분 비율로 귀속. 이렇게. 268.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해. 그래서 분할 청구는 독자적으로 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로 청구 앞에 분할이란 말 있죠. 청구 앞에 분할을 말씀은 이것은 뭐다? 형성권이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것은 제척기간에 걸리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몇 년 이내? 5년.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은 분할 금지 특약이죠.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갱신하면 몇 년? 5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뭐하고 다르다? 부동산 환매하고 다르다 그랬죠. 부동산 환매는 5년을 연장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분할 금지 특약은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중요하죠. 사망. 이게 바로 법이 나왔죠. 민법.
민법에 나와 있죠. 공용 부분하고 경계표 담 국어 등은 뭐를 할 수 없다?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시험에 나왔죠? 이게 바로 뭐다? 공용 부분하고 경계표 담. 알겠죠? 이런 것들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법에 딱 나와 있어. 공용 부분하고 경계표 담 국어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분할은요,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 협의상 분할이라고 그래. 협의는 뭐죠? 협의는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분할의 효과는 소급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 분할의 효과는 소급효과 없다. 등기를 한때부터니까.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법원의 분할을 청구해. 법원의 청구의 분할을 이것을 뭐한다? 재판상 분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협의가 되면 무조건 재판상 분할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기 협의가 성립된 경우 소로서 분할의 청구는 안 된다. 알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법원의 분할의 청구, 여기 봐봐. 법원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뭐냐? 재판상 분할일 경우 먼저 어떻게 분할한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야. 현물. 재판상 분할은 현물. 이 양은 재판상 분할이에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가에게 감손이 염증화 되면은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경매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경매. 알겠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슨 분할이다? 협의. 협의가 안 되면 뭐 한다? 재판. 재판상 분할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 이해하시죠?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이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로 뭐가 있다? 담보 책임이 있다. 그걸 보시면 되고. 물건의 합의죠? 합의는 법률의 규정이나 그래서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 명, 형으로 봐. 신탁법상 수탁자는 각자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여러 명이죠? 이것을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는 계약이죠? 조합계약. 조합계약이 뭐죠? 여러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을 조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합의로 한다. 합의 이렇게. 그래서 봐봐요. 중요한 것은 합의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고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고 각자의 지분과 합의의 취지를 등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각자의 지분을 지우고요. 알겠죠? 그래서 합의의 취지를 등기해. 합의의 취지. 그래서 조합재산이 조합이 조합재산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합의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여기가 조합 입출고 봐. 조합은 1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죠?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 후 등기는 합의는요. 합의자의 지분은 등기하지 않지만 합의라는 취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돼. 합의자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합의의 취지를 등기하고 그러니까요. 합의자 1인 명의로 등기하면 3명인데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죠? 그러면 두 사람 거에 대해서는 명의 신탁과 똑같아서 그것은 무효가 돼. 그러니까 합의자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 이렇게. 그러면 합의 관계는 원래는 계약이죠? 계약이 해가고요. 만약에 계약이 없죠? 계약이 없는 경우는 봐봐. 272조에서 274조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우리는 여기 합의하고 공유는 둘 다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죠? 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보존행위는 누가요? 각자. 그 다음에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과 변경은 뭐라 한다? 전원의 동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합의하고 공유는 다 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합의는 계약으로 하는데 계약으로. 조합계약이니까 대부분 계약이니까 조합계약이니까 계약으로 하는데 계약 내용이 없으면 뭐로 한다? 보존은 각자, 관리는 지분 과반수, 처분은 전원의 변경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뭐하고 똑같아? 공유하고 똑같아. 둘 다 뭐가 있으니까? 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면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요, 272조는요, 합의물을 처분 변경할 때는 전원의 동의, 보존은 각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합의 후 지분의 처분과 합의 후 물의 분할금지죠. 합의 후 지분하고 뭐라 했죠? 아까 했죠. 합의 후 지분하고 합의 후 물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전원의 동의. 공유 물 처분 전원의 동의. 공유 지분 처분은 어떻게? 각자. 합의 후 지분은 어떻게 한다고? 전원의 동의. 그래서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합의 후 지분은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속도 안 된다. 반대라면 약정이 있으면 상속할 수 있다. 약정이 없으면 상속이 안 된다 이 말이니까 약정이 있으면 상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합의자는 합의 후 물의 분할 아까 말했죠? 합의 후 물 분할은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돼. 공유물 분할은 되지만 합유물 분할은 안 된다. 274조 합의의 종료죠. 조합이 해산되거나 양도로 인해서 종료가 된다. 해산되면 분할을 한다. 자, 총유는요, 법인 아닌 사단이죠. 법인 아닌 사단은 뭐죠? 교회나 종교나 주택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한번 나올까요? 그 뭐죠? 그 집합 건물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도 총유예요. 알겠죠? 총유에 관해서는 규약이 없으면 규약. 먼저 정관이나 규약을 하고 규약이 없으면 민법 276조, 277조, 이거 275조죠? 276조, 277조에 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뭐로 한다? 먼저 정관이나 규약. 왜? 뭐가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정관, 규약. 그게 안 되면 뭐로 한다? 사원총회야. 정관이나 규약하고 규약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 뭐로 한다? 사원총회 결의. 아까 말했죠? 조합은 먼저 계약으로 해. 계약이 없으면 뭐로 한다? 공유하고 똑같아. 보존은 각자,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그 다음에 처분은 전원의 동의죠.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각자라든가 전원이라든가 지분 과반수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총유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정관이나 규약.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정관이나 규약도 다 뭐예요? 계약이란 말이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뭘 한다?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그래서 보면 처분 몇 봤어요? 공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뭐 해야 한다? 관리나 처분은 뭘 한다?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이렇게. 재밌는 말이 지금부터 봐, 여기. 여기요.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 이것은요.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뭐다? 의무 부담행위. 채무 부담행위다. 이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채무 부담은 가능한데 판례가 뭐는 안 된다 했다? 이 뭐죠? 총유물에서 여기요. 사원, 비법인 사단이 뭘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사단 물건이 있죠? 총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 판례가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그랬어요. 처분행위는 안 된다 이렇게. 처분행위로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총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은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우리 계약은 의무부담인데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 총유물에 대한 계약은 결국 처분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채무에 보증을 쓰는 것은 의무 부담행위로서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가능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보증은.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계약을 체결, 총유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 판례가. 알겠죠?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봐봐요. 각 사원은 정관이나 규약에 쫓아 총유물을 사용하고 뭐 한다? 수익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사원총회 결의니까 그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한다. 무슨 말이죠?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사람 오늘부터 우리 교인으로서 교회에 관한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그만 나가면 오늘부터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상실함으로써 상실한다. 이 말을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준공동소유는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죠. 이건 뭐죠? 이러면요, 우리 저당권을요, 저당권을 세 사람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왜요? 각자가 1억씩 빌려주고 3억 원으로 저당을 잡았어. 그러면 각자의 저당권이 3분의 1씩이잖아요. 그것을 준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니까 전세권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든지 등기를, 저당권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준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소유권 부분에 관한 것이죠.